장두식 작가입니다. 숲을 배경으로 자태를 뽐내는 이집트 신전.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류동현의 그 예술 여행에서 발췌를 하는 내용이고요. 얼마 전까지 여름 같았는데 순식간에 가을로 변했다. 짙은 녹색 나무들이 급작스럽게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변모하는 요즘이다. 단풍이 세상을 뒤덮을 때쯤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1989년에 나온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해리가 실리를 만났을 때다. 빌리 크리스털과 맥 라이언이 주연한 이 영화는 남녀가 연인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진부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뉴욕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티격태격하던 그들은 10년 시간 속에서 결국 친구에서 연인으로 결혼에 골이 난다. 남녀가 만나 우여곡절 끝에 사랑에 빠진다는 전형적 스크루블 코미디. 지만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잘 만든 영화다. 기억나는 장면은 10년 만에 만난 해리와 실리가 늦가을에 화려한 단풍으로 가득 찬 뉴욕 센트럴 파크와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에서 대화하는 장면이다. 특히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덴드루 신전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과 건너편에 보이는 단풍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다. 가을이 아니라 아쉬웠지만 초여름에 뉴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시간을 쪼개 해리와 셸리의 여정을 쫓는다.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건너와 헤어질 때 배경이 된 워싱턴 스퀘어, 여성의 진짜 절정을 시연하는 음식점, 카체 등 뉴욕의 구석구석을 영화를 떠올리게 돌아다녔다. 드디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까지 왔다. 신전이 있는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의 감동이란. 덴드루 신전은 기원전 10년 고대 이집트 남부인 누비아 지역의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집트 이시스 여신을 기리기 위해서 지었다. 아담한 신전이다. 박물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른바 유럽 박물관처럼 제국주의 시대의 약탈품은 아니다. 1960년대 아스완댐 건설로 소멸 예정 유적 중 하나인 이 신전을 이집트 정부가 1965년 미국에 선물한 것이다. 신전은 이집트의 메마른 땅 위. 나부끼는 모래바람 속의 근엄한 분위기가 아닌 뉴욕 박물관의 탁 트인 유리벽 건너 공원의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자리를 잡았다. 아주 그 색다른 느낌이다. 울긋불긋한 단풍거리를 걸으면서 영화와 그 영화 속 신전이 어우러진 멋진 장면을 떠올린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문화예술 작품이 주는 미덕일 것이다. 이렇게 또 한 계절을 맞이한다. 전시기획자 페드라 프레스 편집장의 이야기입니다.